우리 성격 급하신 저 언니는 벌써부터 나가네. 1번으로 나가려고. 야. 여기 왜 이렇게 개미 같은데? 어, 저 언니 짐도 많네. 이제 부킹을 합니다. 우드에 도착했으니까는 파이팅 한번 해야 되겠죠? 네. 네. 선착장에 도킹을 했습니다. 이제 차량부터 빠져나가고 사람이 내리겠죠. 오늘 차는 지금 이 배에 몇 대 있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대가 있네. 아홉 대. 저도 이제 내릴 준비하겠습니다. 내려야 되겠어요. 왼손으로 이렇게 딱 잡으면 사인 풀어요. 주차하면 잡고 자 다시 출발 주차 출발 주차. 자 마지막으로 키만 돌리면 계기판이 불릴 겁니다. 이게 시동 걸린 거예요. 지금 만약에 사이드 풀고 브레이크와 전동카 있어요. 차 출발하면 차 열어. 여러분들 발 브레이크 주차하면 사이드 걸고 차량 이게 끝이에요. 아셨죠? 차가 아니기 때문에 승차감 자체는 절대로 기대하지 마세요. 덜컹덜컹 안 좋습니다. 아셨죠? 자 선생님들 출발은 여기 로타리 돌아서 저기 노란 차 서 있는 방향 저쪽으로 가시되 천천히 허리 팔팔 아시 완전 떼시고 두 개 다 브레이크 발 떼시고 브레이크 발 떼고 살살 천천히 빼고 살살 오케이 항상 발 브레이크 먼저 회장님 살살 발 떼고 일단 떼고 살살 싫었더구만 달려봐 왼쪽으로 아 노노노노 살살 왼쪽으로 왼쪽으로 왼쪽 뭐 아니 이 사람이 나오잖아 슬로우 슬로우 저 오른쪽 너무 빨라 승차감 조심해 이거 아저씨 살살 가요 살살 아 제주도 우대에 왔습니다. 우대에 와가지고 전기모터 사가지고 해안도를 다니다가 잠시 백사장이 보이는 곳에 들어왔습니다. 하늘은 파랗고 바다는 푸르고 날씨는 정열적이고 이곳에서 휴가를 마치고 토요일에 올라가야 되는데 정말로 가기 싫네요. 가기 싫어요. 옆에 계신 분이 운전을 잘 못해가지고 전기 오토바이가 막 덜컹덜컹 되고 난리가 아닙니다 지금. 많이 뛴다 오빠가 여러분. 난데요. 육구리 시대 구다살. 아니 이 동무들은 어디 간 거야? 막 들리라는데. 와우. 영상을 찍어야지. 레츠고. 어우. 좋아 좋아. 어 이쯤 와서 찍었어야지. 이게 바로 앞에 걸리는데.
압수수색 하는 거야? 어? 촬영 중이야. 촬영을 못 하겠구만. 전화하고.